이 가격에 못 만들지 이거. 와 되게 맛있어 보인다. 이게 볶음밥이 약간 다르고. 너무 좋은데? 아니 근데 이거 정답입니다. 여기 나왔어요. 볶음밥이 약기죠? 예. 아, 근데 완전 저희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다 좋아하는 게. 볶음밥이 약기. 예. 좀 전에 영환이가 설 음식을 뭐 했다 그랬는데. 네. 아, 이거 잡채가 있네요? 이거야말로 제가 그 설 저기... 남은 음식들 가지고 제가 자주 먹는 요리. 남은 음식들이 있죠. 시어머니가 저희 시어머니가 손이 굉장히 크세요. 사실 저희가 그 설 음식으로 해왔던 음식이 있었죠. 잡탕전골이 그거였거든요. 네. 근데 시기가 안 맞았잖아요. 네. 설 잡채, 음식이 제일 많이 남는 게 잡채나 잡채. 전이나 그 나물들 이런 게 남잖아요. 그거를 잘잘잘잘잘잘 이렇게 다져요. 그리고 다지기만 해서 계란을 풀어요. 계란을 풀어서 섞어서 부치고 그 위에다 이렇게 마요네즈로 이렇게. 아~ 잡채 들어간 거예요? 네. 잡채 보인다. 잡채와 전. 아 우리 아까 냄새 좋다 냄새 좋다 했던 냄새가 이 냄새였어. 맛있어요? 맛있어요? 이거 안 맞겠네 이거. 맛있는데요? 나왔네. 어? 이게 한국식 오뎅인데. 왜냐면 이게 그 각 재료에 다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. 약간 따로, 기름지진 않아요? 그러니까 야, 기름을 살짝만 두르고요. 얼른 부쳐내면 되고요. 그 시간도 너무 안 걸리고 살짝 부쳐낸 다음에 마요네즈 같이 하면 좋겠다. 거기다가 마요네즈를 살살살살 뿌리기 때문에 이게 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지금 잡채가 들어가 있잖아요. 근데 요 맛이 또 살짝 맛있게 드시니까 태영아 씨가 급 다운되셨어요. 아니 근데 이거 그러면 명절을 외롭게 혼자 지내시는 분들은 뭐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? 이건 진짜 구경. 아 맞아. 그리고 야식으로선 칼로리가 너무 높아. 아니 치즈는 칼로리 안 높아요. 사실은 뭐 떡이나 이거나 칼로리는 여자들이 설 지나면 음식 처리력이 정말 고민이거든요. 예, 예, 예. 아, 저는 정거리나 떡볶이를 주로 해먹었는데 요렇게 이런 것도 한번 괜찮아요. 버리면 아깝잖아. 아니 그 다른 것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히 요 전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말이죠. 요 잡채입니다. 잡채. 아, 잡채. 잡채 참 잡채 좋아요. 씹는 맛이 또. 아 좋아요. 여기 막걸리한테 딱 하고 그냥 네. 아우 그냥 그지. 혹시 이 요리 제목 있나요? 이 요리 제목이요? 맛있네. 사랑과 전들. 사랑과 전들. 사랑과 전들. 사랑과 전. 사랑과 전들 좋네요. 사랑과 전들. 야 이거 지금 이렇게 되면 치즈 이렇게... 만드는 생각도 안 나네요. 지금 이제 지영 씨죠. 아 근데 사실 다들 이제 유부녀니까 나도 좀 그런 쪽에 좀 이런 게 아, 그래요? 좋은 것 같은데. 의외로 반전 음식 나올 것 같아요. 아니 저는 예 일단 볼까요? 아니 이거 잠깐만 이거 짜장라면 아니에요? 정말 매력있게 생기지 않았나요 저희들? 매력있게 생기지 않았나요 저희들? 아 이거 이거 안 먹어도 빵속에다 이렇게 야한 줄 나 귀가 빨개졌어 지금 매력있게 생기지 않았나요 저 빵들? 라면이 많이 버무려져 있네요. 이거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? 레시피 좀 딱 보이잖아요. 이렇게 예. 빵 사이에 저희가 자주 먹는 짜장라면 아, 네. 그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. 아니, 마요네즈가 소스로 들어갔어요. 단무지가 잘게 떨어져서 아니 근데 바도는 정말 이게 무슨 음식이냐 눈으로는 예 별로 네. 네. 궁금한데 왜 그냥 먹지 이렇게 먹어요? 어떻게 하다 먹게? 왜냐면 매력적인 왠지 왠지 안 하시고 싶지 않나요? 안 하고 싶지 않나요? 내 입안에 넣고 싶지 않나요? 이거 내 살짝 아니 왜 이걸 만들었어요? 그러니까 촬영이 늦게 끝나서 새벽에 들어가고 또 몇 시간 쉬지 못하고 바로 씻고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주무시는 부모님한테 아 배고픈데 뭐 좀 차려달라고는 못하니까 짜장라면을 끓여서 먹으려다가 아 근데 여기 있는 빵도 먹고 싶고 근데 이것만 먹으려니까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 단무지가 있고 아니 근데 지영 씨 정말 이게 딱 보면은 비주얼은 비주얼 이게 참 먹기가 일단 드셔보세요. 냄새도 그렇고 지금 사실 이게 단무지하고 아, 신기한 것 같아. 아 이게 왜 긴장되는 거지? 네, 이게 왜 긴장되는 거지? 뭐야? 반전이야 반전? 그래요? 그렇다니까. 언니 멘트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? 좋아해도 안 해주고 싶지 않나요? 그런 거 아니에요? 아니 은근 정말 안 짜장라면 맛 아니에요? 그런 맛이 안 나요. 되게 짜장라면 맛.